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포인트 모바일 되겠고요. 코드번호 318020 되겠습니다. 오늘 4월 7일 오전 10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마이너스 3%대 25,200원. 지금 권리락 맞고 가격 좀 많이 싸졌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포인트 모바일 다들 저기 무상증자 관련해서 많이 이해하기 힘드신가 봐요. 제가 이해하기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권리락 맞은 거, 그리고 신주 배정일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신주 기준 가격은, 제가 4월 7일 신주 기준일 종가 기준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주 기준일이라는 게, 여기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는 게 4월 7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무상증자에 대해서 아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4월 7일 일단 기억해 두세요. 오늘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상증자라는 것은 되게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무상으로 주식을 증자한다. 근데 그 기준일 전에 매수하셨던, 그러니까 기준일에 매수하신 분에 한해서만.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짜로 주식을 주는데, 그 공짜로 주식을 주는 게 정말로 진짜로 내가 주식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이 어느 정도 할인을 받고 나중에 신주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이번에 50% 권리락을 맞았으면 50만 5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주식 수가 곱하기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낳냐면, 좀 가벼워지죠. 주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승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이 더 쉬워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런 건 알아두시고. 근데 4월 7일 기준인데 왜 4월 5일까지 매수한 사람들만 신주 배정 기준일을 받고, 이거 권리락 행사. 그러니까 무상증자 혜택을 받나요? 라고 설명을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예를 들면 오늘 제가 100만 원을 벌어서 총 20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매도를 했어요. 야, 이제 이거 돈을 통장으로 빼야겠다. 근데 바로 빼지나요? 아니죠. 이틀이 걸리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주식에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정 기준일은 4월 7일인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일이거든요, 총.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 오후 3시 19분까지 매수하신 분들에게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신주 배정 기준일은 4월 7일인데, 주식에는 어떤 속성이 있다고 했죠? 3일간의 그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7일, 4월 6일, 4월 5일. 4월 5일날 매수하셨던 분들 3시 19분까지요. 이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권리락이 걸리고 오늘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 신주 배정 기준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배정 기준가를 권리락 전날 종가로 봐요. 그러니까 4월 7일 그 신주 배정 기준일로 보는 거죠. 근데 4월 7일이 17일날 종가가 아니라 4월 5일날 종가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기 공시에 보시면 25,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물어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4월 23일날 저한테 25,000원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배당일이라는 게, 배당 가격은 또 변동이 될수 있거든요. 이게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코리아센터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권리락 맞고 기준가가 6,820원이 됐어요. 근데 여기 추가 상장 보시면, 자, 여기 밑에 얼마로 나와 있죠? 100원으로 나와 있죠? 100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그 이제 배정 기준 가격은
그러니까 기준가는 이런데 이 100원짜리 주식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익이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찍히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얼마에 들어오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절반에 해당하는 주식은 받게 되어 있어요.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론적인 개념보다 무상증자가 결정이 되면 비율 잘 보시고요. 싱주 배, 그 이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거 보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 4월 7일 이거 잘 생각하시고 근데 4월 7일이 아니라 이틀 전에 4월 5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보다 시간이 하루 지나면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오늘 같은 경우가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된다. 이런 것만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메모장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라는 것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무상증자 권리락에 하락을 했으면 신주 상장 예정일, 여기 보이시죠? 신주 상장 예정일, 4월 23일. 신주 상장 예정일에 추가로 주식을 받게 된다. 이것은 비율마다 다르지만,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 지금 주식 수에 곱하기 두 배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얼마에 들어오냐, 얼마에 들어오냐, 이렇게 계속 말씀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격에 민감하시다는 건, 아직까지 무상증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진짜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당일이 돼봐야 얼마에 들어오는지는 알 수 있는데 보통 기준가액을 그냥 2만 5천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 더 복잡해지실 것 같아서 그냥 쉽게 말해서 내 주식이 반토막이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합쳐지기 때문에 반토막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모르지만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 라고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자, 일단 무상증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봤고 무상증자 이후에 보통 주가가 한 번 더 튀거든요. 보통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주의 가격을 얼마에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상증자 날 이후부터 주가가 얼마나 상승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거 주식 보통 주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여기에서 샀는데 여기서 오르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당연히 오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오르는 퍼센트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오르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에 받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주식의 상승이 중요한 겁니다. 그 무상증자에 계속 매달리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의 가격을 받을까 막 이런 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매수하신 가격 기준 혹은 매수하신 가격 기준이 아니라 권리락 전날 종가 기준으로 가격은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그냥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이득을 보실지 손해를 보실지가 결정이 되지 그 가격 때문에 막 이득을 보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정리에 다시 한번 해보자면 호재예요. 호재.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권리락 이후부터는 파셔도 이제 무상증자 물량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오늘 꼭 영상 보라고 다 댓글 달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배정 기준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파시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저는 이제 업으로 하지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상증자를 받아서 권리락이 맞았으면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 그거 무서운 거 전혀 아니고 다시금 원래 마이너스 된 만큼은 돌아올 거다. 지금부터 얼마나 오르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우상증자 물량 들어와서 내가 막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런 거는 사실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것보다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상승을 할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상증자 이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자, 오늘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그 아이디를 드릴 테니까 제가 따로 우상증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상증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로 또 영상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충분히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그 김용자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하십니다. 김용재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뭐,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동시 호가 상한가지도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 뭐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 진양산업 그리고 GL팜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장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매 리딩 종목 매매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 드리지만 저희 이제 AP 투자연구소 그리고 김용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 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